다른 뉴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검찰은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조사했는데요. 이 검찰이 김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는 했지만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박건영 기자입니다.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지난 19일. 불법 대선 자금 8억 4,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날입니다. 이후 열흘 넘게 김 부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. 자금 사용처 확인을 위해 김 부원장의 휴대전화에 든 정보가 중요해진 상황. 하지만 김 부원장은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부원장 측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라도 굳이 검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김 부원장의 아이폰 잠금을 푸는 게 불가능해진 검찰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클라우드에 담긴 내용 복구에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금 말하자면 지금 핸드폰 지금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검찰과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집중했어요. 알려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하고 재판 통해서는 할 거예요. 검찰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김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교류 과정도 들여다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과정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치적 이익과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다음 달 7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 부원장을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자금 용처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